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교단 산하 학교 4,700곳에 동성애자 차별 금지를 위한 지침서를 전달했습니다. 지침서의 핵심 내용은 성 정체성 때문에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침서에는 5세 미만 남자아이가 치마나 하의를 착용하길 원한다면 이를 제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동성애는 죄악이며 동성 결혼을 금지하지만 교육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공회 교육국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 교육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영국의 한 빵집이 제작한 달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영국 전역에 1,700개 매장을 둔 그렉스 빵집은 성탄절을 앞두고 말구이에 소시지 빵을 얹은 이미지로 12월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재치 있는 광고란 옹호 의견도 있지만 다수의 누리꾼들은 예수가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을 패러디한 것이 모욕적이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불매 운동을 전개하자 그렉스 측은 기독교인들에게 논란을 불러일으켜 죄송하다며 결코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사과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한 교회에 무료급식 사역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해 논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시는 최근 말리부 연합감리교회에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노숙자 사역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회 측은 도시 관계자는 무료급식 사역 때문에 노숙자가 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교회가 무료급식 사역을 시작한 2014년 이후 말리부시의 노숙자 인구가 2013년 8,371명에서 2015년 8,688명으로 3.8% 증가했습니다. 말리부시는 교회 행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라고 통보한 적은 없다며 추수 감사절 이후 관계자들이 모여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가 태풍으로 집을 잃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올여름 태풍 하비로 인해 집을 잃은 마크 목사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바부다 섬이 태풍 어마로 인해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섬 아이들을 돕고자 나섰습니다. 해마다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해온 마크 목사는 어려운 때이지만 주께서 허락한 사역이기에 멈추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목사는 학용품 등이 담긴 천여 개의 선물 상자를 준비해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마크 목사는 바브다 섬의 모든 아동이 1,800명인 것으로 들었다며 아이들 모두에게 선물 상자를 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공 건물에 성탄 조형물을 설치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행정대법원이 지난 2014년 공공 건물에 종교 관련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게 하자 이를 두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베제에르 시장 로베르 메나르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매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말구유를 시청 로비에 설치했습니다. 메나르 시장은 SNS를 통해 아기 예수와 말구유 설치는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탄 조형물 관련 논란은 이번뿐이 아닙니다. 법원은 서부의 한 마을에 12년간 설치된 요한 바로우 2세의 동상에서 십자가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굿TV 뉴스 최현욱입니다.